두 번째로 찾은 곳은 조성된 지 반세기 가까이 되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입니다. 이곳에 지난해 꽃단장을 마친 특별한 골목이 있는데요.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완성한 반용 벽화마을입니다. 와, 이렇게 추억의 캐릭터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제가 둘리 진짜 좋아했거든요. 아니, 그런데 전주에는 한옥마을 근처에 자만 벽화마을 있잖아요.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또 벽화마을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. 이곳 주변이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로 오기를 꺼려하는데 이런 친근한 캐릭터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흡입력을 갖춘 장소로 관광화되고 있습니다. 만화거리, 어린이 꿈 희망거리, 전주 문화거리, 민속놀이 거리 등 골목마다 테마가 있는데요. 덕분에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. 예쁜 분인가 많다.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 찍어주면 안 돼요? 똑같이 이렇게 미니마우스랑.